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안리 금융재범 추진단의 문성훈입니다. 2020년은 그 새로운 그 금융재범 솔루션이라든가 그 리스크 경감 수단이 많이 그 도입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되고 제대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의 리스크와 어떤 효익을 정확하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는 데서 그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동재보험이라는 새로운 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그 유민영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이 도입된 예정된 신제도 R+17과 킥스 시행 대비해서 보험회사들은 많은 재무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주요 보험 선진국 대비 유례없는 금리 낙폭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공정가치 평가 체계에 기반한 신제도 도입 부담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제도는 아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요. 이를 기초로 변동성을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측의 표를 보시면 한국 주요 5개국 금리 낙폭입니다. 지금 한국은 14.1%, 95년 14.1%에서 2019년 1.7%까지 큰 금리 낙폭을 경험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은 생각보다 큰 금리 낙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 영향이 큰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의 그 위험 경감 수단인 이제 국내 장기 국채라든가 금리 파생 등의 그 종류 및 규모의 한계점, 또 재보험의 경우는 위험 보험료 기준으로 제한된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 관리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 수단의 추가 방안으로서 올해 6월 그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공동재보험 도입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이 TFT가 2019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TF 주제는 공동재보험이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있어서 그 법규 개정의 범위나 허용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일반 공동재보험과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도입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산부채 이전이 없이 현금 정산만 하는 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IFRS17 시행 전까지의 그 과도기적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을 일단 마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17이나 킥스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떤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결과를 통해 1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 6일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감독 규정에서는 공동재보험의 용어 정의나 허용 가능한 거래 형태가 나왔습니다. 아까 현대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비례 재보험이어야 하고 순보식과 영업식이 가능하다라는 그 거래 형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정의하였는데요. 시가평가 차액이 원가법 회계 처리 하에서 거래는 그 페어밸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 차액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재보험 계약의 그 보고 형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시행세칙을 통해서 RBC와 부채적정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RBC 가용자본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셨던 성급비용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위험액과 시운용위험액을 측정하는 방식을 언급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부채적정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기준이 완성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구적인 정의가 어디에도 없고 부르는 사람마다 그 프랙티컬하게 정의를 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제하고 이에 따라 보험위험의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재보험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코인슈런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코인슈런스라는 용어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지하듯이 손해보험의 풀보험처럼 공동인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보험 개념이고요.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를 공동재보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생명과 장기 재보험이 있는데 생명과 장기 재보험은 yearly renewable term이라는 방식, 소위 YRT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여기서 원보험사가 재보험사한테 이전하는 재보험 방식은 우리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그 당해 기간의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한테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전체 영업보험료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적립금이 일시 이전되는 재무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재보험이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식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해 기간의 보장보험료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기나 생명 같은 경우는 경과식 출제라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경과 보험료조차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식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장내 보험료의 선납분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보험 시 보험료 적립금 선납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재보험사에게 이전되는 재무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재보험의 허용된 거래 형태별로 어떤 재무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정의한 정의를 가급적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허용한 두 가지 공동재보험은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입니다. 일반적 공동재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재보험료를 즉시 지불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용어는 긴데요.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은 재보험사로 이전됩니다. 당연히 재보험을 했으면 재보험사로 요 재보험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재보험료가 미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현금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공동재보험을 외상으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밑에 재무 구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재보험은 단순하게 어떤 리스크량이나 이런 걸 평가하기에 앞서 큰 재무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보험 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재보험 전을 보시면요. 우리 보험사의 특히 이제 생보사나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재무제표 형태입니다.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고 또는 재무상태표라고도 부르는 그 재무제표에 그 자산 사이드는 대부분 운용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채 사이드는 80%에서 90% 정도가 책임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대부분의 공통점이고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생략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재보험 전에는 이렇게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원보험사의 재무제표가 만약에 이제 재보험을 하게 되면 그 책임준비금이 재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이 계상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책임준비금을 이전했다고 하면 책임준비금을 지워버려야지 이게 왜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책임준비금을 지운다는 것은 북에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매각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그 부채에서 지운다는 것은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계약자의 청구권이 지금 현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넘어갈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책임준비금에 대한 그 처분 손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재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설명드린 다른 위험 경감기법과 동일하게 장래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의 구매, 즉 재보험 자산, 책임준비금에 반대되는 그 현금 흐름을 가진 재보험 자산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에 해당되고요. 그 계약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보험 자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것은 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운용 자산이 좀 감소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재보험료를 즉시 지불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이전했기 때문에 재보험 자산이 발생하고요. 그만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운용 자산의 일부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영향을 보시면 운용 자산과 재보험 자산 간 대체가 일어나서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래일 현재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반면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재보험 자산이라는 자산 포지션이 발생해서 자산을 발생하지만 운용자산으로서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영향으로 보시면 총자산과 총부채가 증가하는 형태의 큰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는 일단 그 거래일에 재보험료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일단 후속적인 그 세틀이나 어떤 정산 구조에 있어서 거래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대금을 지불해서 운용 자산에 대한 운용 책임이 재보험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 영향이 좀 강점이 있을 경우는 재보험료 수준에 충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점으로서는 다른 파생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재보험자의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운용 자산을 지급해버리고 재보험 자산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보험 자산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그 파생 상품과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으로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보험료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이를 만약에 현금 지급하게 된다면 유동성 부담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요 장단점이 약간 상대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 위험만 놓고 볼 때 그런데요. 왜냐하면 운용 자산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부채 그 금리 위험은 재보험 자산으로서 해지를 했고 나머지 운용 자산은 그대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대적인 자산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일반적 공동재보험에 비해서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일반적 공동재보험에 비해서는 통상 자산 듀레이션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금리 위험을 충분히 이전하는 그 구조상에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신용위험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보험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미지급금이 그 재보험 자산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미지급금만큼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보험료 지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위험 이전이 이제 극대화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 공동재보험 대비 재보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재보험 비용 감소를 위해서 보험 미지급금 구조를 상당히 고정금리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퓨어하게 금리 위험을 넘기기 위한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재보험사가 리스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보험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조건에 따라서 금리 위험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래 형태별 금리 이전 효과를 보시겠는데요. 일단 일반적 공동재보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보험 자산이 그 다른 파생 상품처럼 해치 포지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재보험을 했을 때와 재보험을 이제 안 했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스트레스 케이스는 일단 금리가 하락하는 스트레스를 전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스트레스 케이스 재보험은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계리적 가정, 즉 손해율 증가 등도 담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리 위험의 이전 효과에 좀 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운용자산에 있어서 만약에 해치를 안 한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스트레스 케이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현재 이제 우리나라 보험사의 형태를 보면 운용자산보다 책임준비금의 금리 민감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순자산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동재보험을 하게 되면 요 재보험 자산이 요 변동하는 그 폭을 줄여주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그 폭만큼 재보험 자산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순자산 감소폭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의 이자 조건에 따라 금리 위험의 이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상으로 공동재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미지급금에 대해서 보험 미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재보험사는 운용 자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 그 자산 운용 수익률에 대한 기회 수익 상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이자를 통해서 이를 보전하는 조건을 넣게 되는데요. 이 이자를 보전받는 조건을 보험 미지급금의 변동금리로 넣을 수도 있고 고정금리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제 해외에서 하는 방식은 앞서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는 금리 리스크에 대한 수요가 재보험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정금리화해서 그 변형된 공동재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그 금리 위험을 넘기는 게 가장 최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미지급금을 변동금리로 하시게 되면 책임준비금이 고정금리고 재보험 자산이 마찬가지로 복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으로서 고정금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시에 그 일반 공동재보험처럼 리스크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변동금리는 이제 민감도를 타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지급금 이자를 고정화하게 되면 금리 하락 시에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재보험 자산이 증가해서 줄였는데 이를 다시 미지급금이 그 증가하게 돼서 이 변동폭을 다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이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이번에 RBC 개정 사항에도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네, 공동재보험을 많은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건전성 재고 수단하고 많이 비교를 요청하십니다. 저희가 뭐 조금 더 상세한 게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재보험이라는 게 뭐 스탑로스나 아까 로스 코리더 방식이나 매슬랩스나 YRT, 코인슈런스처럼 다양한 재보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탑로스나 YRT, 뭐 매슬랩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리스크를 픽해서 비례가 아닌 비비례 방식 또는 뭐 비례일지라도 일정 부분 뭐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커버리지가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인슈런스는 기본적으로 전체 위험을 현행 이제 우리나라 감독 당국에서는 프로포셔널하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가장 넓게 많은 리스크를 한꺼번에 인수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도 전체 누적 코스트로는 공동재보험이 다른 재보험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는 리스크의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공동재보험이라는 것은 그 리스크 프로파일의 최선을 부합하는 최적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유연한 설계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최소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재보험사가
가져갔을 때도 이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분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 위험당 리스크 비용은 오히려 이제 싼 경우도 공동재해 보험이 싼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체 리스크량 대비 코스트가 높을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리스크별로 개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토탈 솔루션을 구매하면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상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본확충이나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자본확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가용자본을 늘려서 그 변동성을 다 감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보험은 그 리스크량을 축소해서 변동성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방식이고요. 자본확충은 변동성은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가용자본을 늘려서 이건 이제 버티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계점이 있고 앞서 현대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 한도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이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용자본의 일부 뭐 영향이 있으나 영향이 없다고 표현한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어떤 시장 리스크 중에 일부를 주로 해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성도 크고 유동성이나 거래 비용 등이 그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보험도 당연히 그렇지만 파생상품 민감도가 좀 더 크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이 가장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재보험과 파생상품의 크게 다른 건 다음 장에서도 설명할 건데 재보험은 그 보유한 유지계약에 그 계속보험료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해지가 가능한데요. 파생상품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밸런스만 기준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고요. 미래 계속보험료는 또 다시 예측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측 오차가 또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매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거는 이제 연구원의 그 이번 보도자료에서 간단하게 제가 발췌해온 건데 자본 확충 수단만 이용했을 때와 공동재보험을 좀 같이 활용했을 때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본 확충 수단은 100%인 회사가 이제 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지급여력, 목표 지급여력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비율적인 이슈인데, 다양한 옵티멀하게 그 리스크 관리 수단 등을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보험사는 적정한 그 자본 비용, 목표 자본 비용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재보험과 기타 건전성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파생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는 손익 변동성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요구 자본이라는 거는 미래의 변동성을 측정한 것이고요. 이는 또 재무적으로 바라보시면 CFO나 그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손익 변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손익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손익 변동성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공동재보험은 그 거래 구조가 기본적으로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그 금융자산을 매칭해서 금리 위험을 해칭하는 것이고 공동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재보험 자산을 구매해서 모든 위험, 그러니까 계리적 가정과 변동성, 그 경제적 가정을 모두 해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해지 효과가 그 금융상품은 경제적 가정 변동성의 일부에 한정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불일치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계속 보험료 같은 부분들 정확하게 그 경제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은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그 유동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매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일단 경제적 계리적 가정이 모두 통제가 가능하고요. 거래 즉시 그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시적 변동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바라보시면 그 앞서 현대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IFRS9의 SPPI 테스트라든가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 또는 원가법 기준의 회계처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차이가 발생하고
그 세븐틴의 보험 부채는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손익 변동성이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측정 기준에 의한 차이로 인한 그 재무 영향, 순자산 차이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순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이나 단기 손익이 다 자본이기 때문에 순자산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덜할 수 있으나 단기 손익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 차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가 향후에 그런 요소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 같은 경우는 재보험 자산과 보험 부채가 모두 IFRS17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비례적으로 완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손익 변동성을 좀 더 크게 제거하고자 하는 그 리스크 관점만이 아니라 손익 변동성까지 고려하시면 꼭 공동재보험이 아니더라도 그 재보험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러 다니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입니다. 현재 그 이제 시행세칙과 그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손실 계약과 이익 계약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졌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간단하게 재보험, 공동재보험 가격이 도식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 원가법 책임준비금에서 손실계약의 프라이싱을 한다고 하면요. 그 책임준비금 장부가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그 평가 시점 기준에 그 가정과 계리적 가정과 경제적 가정을 통해 산출한 이 부채의 그냥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시가평가 차익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미래 변동성 리스크나 자본비용을 재보험사가 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보험사 마진을 추가로 얹어서 이게 이제 거래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익계약은 그 반대로 책임준비금 장부가가 더 큰 경우인데요. 그래서 시가평가 차익을 이제 좀 줄어들 것이고요. 여기에 다시 당연히 시가평가 차익이 크든 작든 이 공정가치에 대한 또 그 자본비용 부담은 있기 때문에 재보험자산, 재보험사 마진이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요 포인트가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가평가를 해서 거기에 마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손실계약을 출제하냐, 이익계약을 출제하냐가 그 재보험사 마진에 큰 변동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기적인 회계 처리 하에서는 일부 중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성 과목별 회계 처리인데요. 여기 일러스트레이티브 밑에 보시면 감독규정 7-13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원보험사,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성급비용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라 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FRS 4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 가격 130억에 대해서 그 장부가 100억을 초과하는 30억이 성급비용으로서 회계 처리가 되고요. 요 성급비용은 잔존 만기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FRS17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책임준비금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익이 벨, 즉 최선 추정 부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보험사가 나중에 이제 환급받아야 될 해약환급금의 그 공정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재보험 마진이기 때문에 계약 서비스 마진 10억이 그 CSM 상각 방법, 잔존 만기의 물량에 따른 그 상각에 따라 기간 비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서 조금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회사가 당사가 요청을 주시면 각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FAQ를 많이 나오는 FAQ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공동재보험 거래 시에
금리 역마진 손실이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거냐. 아직도 이제 여기 이제 공동재보험이라는 게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 그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큰 영향을 주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항상 받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동재보험으로 전가되는 것은 기발생 금리 역마진 손실이 아닙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자본비용과 그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금리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리 역마진이라는 것은 현시점으로 보면 회계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발생 평가 손실입니다. 이미 평가 손실이 발생해 있는 겁니다. 현재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7%로 팔았고 현재 금리는 뭐 3%나 2%이기 때문에 이미 이 금리 차에 따른 역마진은 이미 발생을 하였고요. 이건 재보험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부채 적절성 평가라든가 또는 이제 세븐틴이 도입돼서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 평가 손실로 나타나게 될 숫자지 이게 재보험사한테 재보험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재보험사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역마진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동재보험이든 재보험이든 이제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자본 확충 수단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약간 자본 확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량을 없애주는 거고요. 미래의 손익 변동성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재무 변동성이나 이 포트폴리오를 안고 가는 데 따른 리퀘어먼트 캐피탈, 즉 자본 비용을 좀 제거해 주는 데 그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로 바라보시면 그 요구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요. 요구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잉여 자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보험을 안 했더라면 저 평가 손실만큼 또는 그 요구 자본이 요구되는 만큼 증자를 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 증자 부담을 줄여주거나 또는 그 재보험을 통해서 그 잉여 자본을 만들어내서 그 배당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 관점에서는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 변동성 리스크를 제거해서 어떤 그 자본 조달 다른 자본 조달을 하셨을 때 자본 조달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기발생 금리 위험을 이전에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분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FAQ인데요. 성급비용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성급비용 자체가 재보험 비용이다라고 바라보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일부 타당한 부분은 뭐냐면 현행 이제 과도기적인 회계 처리에서 이 성급비용 전체를 잔존만기로 상각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처럼 보이는 것이고 계정 과목이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탔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에코노믹하게 이거를 바라보시면 그 실질적인 재보험 비용은 저 재보험 마진이 될 것이고요. 요 시가평가 차액은 다시 원보험사에게 돌려줄 해약환급금입니다. 재보험사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이만큼은 돌려줘야 될 부채입니다. 재보험사가 소유하게 될 그 보유하게 될 마진은 CSM에 해당하는 마진입니다. 근데 현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3년간은 이제 성급비용 상각액으로서 시가평가 차액도 일부 상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도기간이 지나고 R17 전환일이 도입되면 이 상각분은 이제 자본으로 환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급비용 전체가 일시에 비용 처리되거나 재보험으로서 어떤 비용 처리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기간 상각으로서 대응되고 특히 세븐틴이 도입되는 대부분의 잔존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 재무적 효과는 대부분 세븐틴과 IFRS 9을 적용하는 재무제표에서 나타날 것이고 재보험 마진을 기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장 전망 또는 이제 활용도라는 측면입니다. 저희는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무적 필요성
파이낸셜 솔루션으로서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보험사 포트폴리오 개편 수단인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코인슈런스 또는 계약 이전, 이게 그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부채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해외에서도 그 보험사의 올드 레거시 블록에 대한 그 구조 개편 수단으로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최근에 M&A가 좀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가 바라보는 부채에 대한 그 위험도와 재무적 위험도와 그 다음에 그 매도자가 바라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그 자산 부채를 바라보는 리스크가 굉장히 틀린데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 시장들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아무래도 매력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보험사 입장에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위험 선호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전문 재보험자에게 이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바라보는 위험 선호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공동 재보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리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M&A 등의 마찰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을 이제 감소시키는 수단으로서 또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 확충 수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구자본의 50%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업법상의 발행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재무구조 개선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재보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계속 좀 설명드렸던 건데 손익변동성 관리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공동재보험뿐만 아니라 재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 이제 매저의 일치, 그러니까 측정 방식 기준의 일치라는 강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래 예측 보험료까지를 한 번에 그 리스크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 등은 그 위험 회피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또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해결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재무 변동성이 커지는 세븐틴과 IFRS 9을 적용하는 시가평가 시대가 도래했을 때 재보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재무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큰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 당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네,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2018년부터 그 사내에서는 그 이 공동재보험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험연구원에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도 느낀 바와 같이 사실 이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업계분들의 충분한 이해나 그 어떤 활용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에 앞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향후 한 3년간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은 이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데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 이번 교육이 이런 데 있어서 일부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